소박하지만 알차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제주 곳곳을 만난다. 관광객과 주민,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특별한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름도 기분 좋게 인사하던 날, 평대초등학교 앞에 도착했는데요. 방학이라 조용한 이곳에 하나 둘씩 발길이 모아졌습니다. 다들 이곳엔 왜 모이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상들이 다들 밝아 보이시네요.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 팀인 것 같으시고, 네, 여기가 가족분들이 있는 것 같으시고. 아, 우리 여행 오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불편해요. 뭐가 제일 불편해요? 독감 걸리자마자 끌려와가지고. 아, 우리 친구 몇 학년이라? 이제 12살이요. 12살. 어, 초등학교 5학년하고 나하고 딱 맞아. 노는 게, 노는 방법이 딱 맞아. 걷는 거 싫어. 들었죠? 걷는 거 싫어. 싫다고 하지. 분명히 쟤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 그럴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어. 네. 그래서 애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 어른들이 문제라. 오늘 평대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착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제주의 문화와 생태, 역사를 담아 제주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마을 여행.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익을, 여행자들에게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정 여행입니다. 제주의 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자연 환경을 느끼고 제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환경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그런 여행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대리, 그다음에 김녕리, 수산리, 그다음에 우도, 점점 이제 저희 점차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분은 평대리 마을을 안내할 가디언 부석희 삼촌입니다. 착한 여행에서는 마을 토박이들이 안내자로 마을의 이야기들을 구수하게 풀어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이 자리에 있던 얘기. 저기 정면에 보면 비석이 하나 딱 동산에 하나 딱 세워져 있네. 동년 회갑 기념비. 그 사삼이나 이 제주도의 역사가에 그 어떤 한 시기에는 너무 비참해 나수다. 61살이 되던 해, 1975년쯤 됐겠지. 마을에서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모아보니까 8명만 남은 거라, 8명만. 마을 주민이기에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평대리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꼬닥꼬닥 걸으며 평대리를 고스란히 느껴볼 시간. 제주도에서 올레람. 지금 문제가 올레란이라. 올레란. 집 대문에서 마을 입구나 큰 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 올레. 제주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올레를 이곳에서 만나네요. 이 마을엔 괜히 이런 마당이 넓고 자기 옆에 먹을 거 많이 갖고 있는 텃밭이 넓고 그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 못 살아도 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동네가 그런 마을이로다에. 계절과 날씨 그리고 가디언의 선택에 따라 코스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착한 여행의 매력. 어느덧 생경하게 느껴지던 모습들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요게 어느 마을에나 애전 이름들이 다 있어. 근데 숨겨져 있지. 모래가 불려와서 만들어진 길. 이 길 사람들 기억이 다 틀렸는데 마을에서 투표를 했어. 이 길 이름이 맞다고. 그 투표해서 이게 한 100년 동안 그 어떤 돌 비석에 지도로 남겨져 있는 길이거든. 아니 주인이 뽑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뽑았지 무슨 뭐. 주인이 아까 뭐 마음대로 뽑으라 그래서 우리 뽑았는데. 아, 그 마음대로. 구석희 삼촌이 밭을 개방하신 덕분에 자유롭게 당근 수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체험도 하고 구좌 당근의 우수성까지 알게 되네요. 구좌 당근이 요 화산 해토에 이 모래가 섞여진 그래서 당근이 매끈하지. 뭐 울퉁불퉁한 점 하나 없이 매끈하지. 어, 매끈하네.
역시 당근의 고장답죠? 이거 다 내가 잡은 거다. 진짜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지 뭐든지 하나하나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성이라는 단어, 공이라는 단어, 또 천천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대리 마을 곳곳에는 착한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노란 벤치가 곳곳에 있는데요. 따뜻한 정이 수놓는 특별한 모습이죠. 여기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는 골목에 어느 날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여름에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을 만들었어. 손때 묻은 물건들로 손수 포토존을 만든 평대리 어르신. 선물 같은 이곳에서 사진은 필수, 추억은 덤이랍니다. 이런 포토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투박하지만 정겨운 평대리 마을, 자칫 흔적 없이 사라질 뻔한 장소와 이야기들은 착한 여행에서 생명을 얻어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욕을 했지. 허! 이 호카라버지를 만나지 못한 애들까지도 이 호카라방에 대한 걸 전설처럼 무서워해. 왜 호카라방이 됐을까, 호카라버지가 됐을까 궁금해졌지. 아들을 6.25 때 잃어버렸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6.25 때 강제징집해서 보냈는데 사망통지서를 여기서 받았지. 그 일을 열심히 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날 힘이 쫙 빠졌어. 그래서 겨우 밑에서 끌어올린 단어 하나가 혹이었다. 일이 없어지고 힘이 빠진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해서 삼거리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겨우 짜낸 말 단어 하나가 혹밖에 없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사연을 듣고 보니 평범했던 삼거리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객들도 평대리에 대한 인상이 남다를 듯한데 어떠신가요? 이 평대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대리 착한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평대 해변에 닿았습니다. 한눈에 마을이 오롯이 보이는 이런 곳이 얼마만인가요? 착한 여행을 하는 이유를 재발견합니다. 자, 어디 값없어. 자기 동네가 정말 한눈에 다 보이는지 한번 볼만해요. 근데 어딘가에 다 막혀있어. 근데 이 마을이 여기서 보면 이 마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져.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 빠르고 화려함 대신 느리지만 따뜻하게 제주의 삶과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착한 여행. 제주를 더 깊숙이, 더 적극적으로 느끼며 제주에 대한 가치와 애정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